네,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네, 지금 참된 성도를 지금 군사로 표현하고 있죠, 군사로. 네, 지금 군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군사는 이제 사역자들을 뜻하는데, 사역자들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좋은 군사가 바로 이제 사역자들을 뜻하는데,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가 군사답게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주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사로 세운 자는 곡식을 받게 된다. 교회로부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사례비를 뜻하죠. 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네,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네, 택하신 성도들을 뜻하죠.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성도들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도 받으십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도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는 용서하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지금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뜻하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온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게 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실 거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이리함 신실하시니, 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간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어떤 성도들의 믿음이죠. 어떤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믿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아까도 나왔죠.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요. 5절에요.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요. 한번 믿어서 다 그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예, 한마디로 법대로 경계해야 그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논쟁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지금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렇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또 이렇게 목회자에게 또는 영적 리더들에게 이렇게 대들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따지거나 자꾸 토를 달거나 근데 그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교회 밖으로 이제 추방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온유함으로 징계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등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회개에 이르러서 진리를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게 우리 교회의 어떤 징계조차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요. 자, 우리 3장 보겠습니다. 3장 디모데후서 우리 3장 내가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여기서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뜻합니다.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성도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그래서 2절 사람들은 성도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비방하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무양은 있으나 지금 있잖아요. 점점 특히 이제 5절에 와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5절에 와서는 확실하게 2절에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임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불신자들한테 경건? 예,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말세 어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니까 믿는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대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네, 믿음에 관하여는 이 버리운 자들이라는 게이 버림받다는 뜻이에요. 버림받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이 의향은 목적입니다.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디모데야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래 구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구원을 위한 지혜가 있대요. 구원을 위한.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위한 지혜.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위한 지혜를 왜 얻어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 받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구절만 가지고 뭐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이게 교훈과 되어 있는데 헬라어 사본에는 교훈을 위하여, 또 책망과 책망을 위하여, 바르게함과 바르게함을 위하여 의로 되어 있는데요. 의로, 의 안에서, 네. 또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을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을 위하여, 책망을 위하여, 바르게 함을 위하여, 의 안에서 또 교육을 위하여 유익하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칼빈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성도가 왜 거룩한 삶이 필요하냐라고, 뭐랄까요, 하나소망교회 같은 교회들이 이제 거룩을 추구하면 율법주의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우리가 말씀으로 또 온전히 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또한
추구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온전히 계함이 없다 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